볼게요. 임의로 선택된 한 승객이 뭐였을 때? 여자였을 때. 여자가 뭐가 돼요? 여자의 뭐 수가 되겠죠? 여자가 몇 명인지가 되겠죠? 분모로 가면 돼요. 그 안에서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승객이 A역에서 승차한 승객일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 막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답지를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죠. 그런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A역에서 출발해서 다른 역을 거치지 않고 B역만을 거쳐 C역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A에서 B 갔다 B에서 C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역에서 비어 있는 기차에 남자 90명, 여자 60명의 승객이 승차하였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웬만하면 여러분 표로 해결하세요. A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네요. 나눠야 되겠죠. 남자가 90명, 여자가 60명이 탔습니다. 이렇게 탄 거예요. A역에서 이제 다 탔어요. 이제 뭐 합니까? 출발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B역으로 갔습니다. B역에 도착을 했더니 남자가 18명, 여자가 12명이 하차했어요. 하차가 뭐예요? 줄어든 거죠. 따라서 90에서 남자 18명 하차, 여자 12명, 60에서 12명 하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차만 한게 아니라 거기에 다시 남자 60명, 여자 60명의 승객이 승차했습니다. 자, 모두 60명씩 승차했습니다. 승차한 다음에 문 닫고 C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문제 갈게요.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도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B에서 이제 C로 가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을 봤더니 여자였으니까 여기만 보면 돼요. 여자였을 때이 승객이 A역에서 승차한 승객? 원래 A역 몇명 있었습니까? 60명 있었죠. 60명 중에 몇명 내렸다 그랬어요? 아까 A역에서 탔던 사람 중에 12명이 내렸다고 했죠. 그러면 A역에서 탄 사람은 모두 몇명 남았습니까? 48명이 남았겠죠? 즉, 분모는 여자이면서 B에서 C로 가는 이 전체 얼마예요? 120에서 11을 빼면 108명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A역에서 승차한 승객 48명.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8분의 48이 나오게 되고요. 12로 약분되네요. 9, 4. 따라서 정답은 9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다르게도 낼수 있겠죠? B에서 C로 가는데 한 명을 선택했더니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B역에서 승차한 사람일 확률 얼마입니까? 108분의 B역에서 몇명 승차했어요? 60.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남자였을 때, 그러면 여기만 바라보면 돼요. 남자였을 때. 그러면 남자분의 뭐 A역에서 승차, B역에서 승차 충분히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건부 확률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생각하셨던 대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절대로 막 이런 식들이 분명히 뭐 나올 거예요. PA에 P 뭐, P 바 A 더하기 P, B 뭐, 이렇게 해서 분의 뭐, 이런 문제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특히나 나형은요, 여러분이 표만 잘 그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몇 점짜리입니까? 4점짜리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만 제대로 읽고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항상 표 그려라라는 얘기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4점짜리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항인데요. 어려웠습니까? 선생님이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